자, 여러분, 이제 용도 지구를 살펴보도록 하죠. 255페이지. 여기에서도 한 문제 꼭 나오니까 점수화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용도 지구에서 알아줄까? 먼저, 용도 지구는 9개의 이름을 가지고 지정이 되는데, 그 9개 중 다시 5개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세부원 지정이 된다 했죠. 그때 그 명칭은 이미 다 했죠. 그 명칭들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 경자 시트, 방자 시, 뭐 이렇게 했잖아요. 취자지. 그 다음에 보역 중생, 계주산 간복토, 이런 걸꼭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것은, 저기 256페이지 취락주구는 좀 중요하니까 취락주구를 잘 봐주실 필요가 있다. 취락주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정하죠. 취자집, 자연하고 집단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자연취락주는 어느 용도적에 따라 지정하냐? 네 가지, 녹관농자. 그 안에 취락을 정비하고자 그 속에 따라 지정한 것이 자연취락주다. 그리고 이 집단취락주는 에따 지정해서 개발지향구간에 그 취락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꼭 짝짓기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8번, 특정 용도 제한축 지정 목적 봐주셔야 돼요. 주거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와 관련해서 넘어가서 보시면은 3번이 중요해요. 이 복합 용도지구는 아무데따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제에 따면 정할 수 있다. 복합 용도지구. 약자로 일개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역, 이걸 약자로 일, 일, 계 그랬죠. 이 장소가 아니면 이 복합 용도주는 지정할 수 없다. 지정할 때그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지정할 수 있다. 3분의 1. 이렇게 지정이 되어질 때에 그 장소에서는 복합적 토지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준주거지역에, 그러나 준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중 여섯 가지는 안 된다. 그 내용이 바로 몇 페이지냐? 259페이지로 가서 보면 나오죠. 8번에 별표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지만 여섯 가지, 안마 시설 숲,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 동물, 식물 관련설, 장례설은 건축할 수 없다. 봐두셔야 돼. 그리고 이 일반 공업지구의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장소에서는 준공업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걸 추가로 건축할 수 있지요. 그런데 네 가지는 또안 된다. 아파트 열 단란주점, 안마 시설, 노효자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이 정도는 꼭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57페이지 4번에 보면 이 시도사 대도시장 조례로 경관청은 추가 세분 신설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하고 특정 용도 제한축은 조례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5번 꼭 봐두셔야 돼요. 5번 방제지구는 지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장소가 있죠. 그 풍수의 산사태 등 일정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이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방제지구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가로 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적이다. 이렇게 봐주시죠.
그리고 용도 주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축 제한이 가지고 그 제한을 위반하면 똑같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판치하는데, 258페이지 용도 지구별로 여러 가지 건축 제한의 내용이 나오죠. 건축 제한, 건축 행위 제한. 그 근거, 여기가 이렇게 경관축과 정됐다 그러면 경관축에서는 무엇이 정한 바에 따라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가? 도시 군객 조례, 조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 그래, 조례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건축하지 못하고요. 또 허용되는 건축물을 경관중 안에서 건축할 때에 그 건필 용적률 높이, 이런 색채, 건축물 색채 이런 것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 그런데 여기가 고도주구로 정됐다 그러면 고도주구는 조례에 의해서 규제받는 게 아니고 여기는 도시 군관리계 왜 고도주거에서는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거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방제주거가 나오죠. 방제주거에서 중요한 것은 별표만 보면 돼요. 거기서는 여기가 방제주거가 정됐다. 방제주거는 풍수의 산사태 같은 재해가 그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하죠. 그래, 방제주거 안에서 허용된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한다. 그때 주택을 짓다 그러면 주택을 이렇게 지게 되면 이거 자연녹지기다. 자연녹지는 층수전을 받죠. 4층 이하밖에 못 치죠. 그래서 4층 이하를 꽉 주택으로 채우면 산사태가 발생해서 1층을 덮치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층에다가 필로트 구조, 필로트 구조란 것은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공중 후 통행 공간으로 쓰는 것을 필로트 구조분이 하죠. 그래, 1층 전부를 필로트 구조로 집어넣었다면 이런 층수 제한을 받는 이 지역에서는 1층은 층수에서 제외를 해서 2층, 3층, 4층 했다면 1, 2, 3, 4 해서 여기 있다가 이렇게 주택을 넣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관상 5층이지만 1층을 필로트 구조로 다 넣었다면 이것은 층수 계산할 때 빼준다는 거, 1층 전부. 자, 그 내용이니까 무슨 주구일 때 이걸 저기 한다고요? 방제주구. 자, 다시 한번 3번의 별표. 방제주구 안에서는 용도적에서의 층수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분을 층수에서 제외. 그리고 5번으로 가셔서 자연칠학주. 이렇게 여기가 자연칠학주가 증대했다. 자연칠학주는 어디다 제한한다고 그랬습니까? 녹지기라든가 관리지라든가 농림지역, 차는 보호전자가 때만 제한하죠. 뭐 하려고? 취락 정비하려고. 그래서 마을이 있는 곳에다 제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자연칠학주에 있는 땅을 만났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건축 제한을 알고 싶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바로 여기에서는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만 건축해라라고 규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개법령을 봐야 된다. 이렇게. 동그란 1번 읽어두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 집단칠학주구로 갑시다. 밑에 이 여기가 집단칠학주 정됐다. 집단칠학주는 어디다 정합니까? 개발장구에다 정하죠. 그래, 여러분이 여기 집단칠학주를 만났다, 개발장구를 만났다, 이 안에다 토지 가지고 건축을 한다, 이런 행위자를 법적으로 검토할 때는 무슨 법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느냐?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하자는 법이 있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이걸 약적으로 너무 키니까 우리끼리 개특법령이라 하죠.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집단 칠학주 안에서 건축자는 개특법령을 정한다. 그 정도 보시면 훌륭.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여기가 개발 진흥주가 정됐다. 여러분이 이 개발 진흥주를 만났다.
여기다 무얼 건축해도 될까 해서 안 될까 이런 행위자를 알고 싶다. 그때는 개발진흥조 안에 이미 개발을 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이 짜졌다든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계획이 딱 짜졌다면 이 계획을 통해서 여기다 이걸 건축하세요라고 정해놓고 있으니까 그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하면 되지 그 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이 개발진흥조가 지정됐건만 아직 이런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안 짜졌다 그러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바로 그 6번의 내용을 보면 그런 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을 개발을 짜지 않게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준주거지다 아니면 자연녹지이다 그러면 자연녹지면 자연녹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 내용이 손에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개발 진흥조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다. 마지막 선은 아까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구나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0페이지 용도구역으로 들어가죠. 용도구역도 함재가 꼭 나와요. 내용은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260페이지에서부터 바로 263페이지까지만 보면 함재를 또 마치죠. 그래, 용도구역에서 알아둘 것.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러한 법률. 거기에서 용도구역은 다섯 개를 의미한다. 아셔야 돼요. 다섯 개 알죠? 약자로. 개, 시, 수, 도, 입.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개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서 일을 하기 위해서 수도국제에 가서 입을 대고 한번 한다. 개, 시, 수, 도, 입.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딱. 개발 잔격, 시가 지능격, 수산장 보격, 도시장 공격, 입지규제 채식을 말한다. 이것이 아니면 용도가 아니다. 이거. 그래, 이 용도 구역을 이렇게 지정한다. 변경한다. 그럴 때는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무슨 게? 도시 군 관리계. 도시 군 기본 계획 틀려요.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서 한다. 이건 기본이죠. 그러면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거 뭐 이것도 짝짝해서 알아두면 되죠. 개는 누가 해요? 개는 국만 해. 국토교통장만. 시는 원칙은 시가나 여기 개국했다. 나라를 세웠다. 개국. 국계. 그래 개발정은 국장만 하죠. 근데 시가 지정권 원칙은 시자 나오니까 시도사가 해요. 시도사. 근데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이렇게 시가 정을 지한다 할 때는 국장이 하는 것이죠. 수는 해수장이 한다고 했지, 해수장. 해양수산부장관. 도는 했습니다. 시도의사하고 대도시시장 한다고 그래서. 자, 나머지는 손 못 대고. 입지규제 채수, 입을 가지고 있는 도시 군관 결정권자만 다 해요. 이거 딱 지키. 자, 그래서 여러분은 260페이지하고요, 261페이지 보면, 그 지정권자를 한눈에 쫙 볼 수 있어. 크게 보셔봐. 따당따당, 천마리 딱딱 나와있죠.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중 특히 최근에 여기에서 세 번 나왔습니다. 왜 이 시가 전국에서 집중 출제라고 했냐? 개발 장벽은 구체적으로 개특법을 통해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산장 보호기관 수산장 관리법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장 공경 도시 공헌 및 녹지장 법률이 있어요. 이런 법에 따라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정 목적하고 지정권자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내용은 무슨 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냐? 국토계획법에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것이 포인트가 돼요. 시험 공부로서. 그래서 여러분 집중 공략할 때 시가와 조정구역 입지규제 채수를 집중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 처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개발 자원국을 지정해 놓은 곳 가서 뭘 하려고 그래? 그때는 법적으로 규제받지요. 무슨 법을 정하냐? 게이트 법령. 수산장 보건 수산장 관리법. 도시 자연공원 바로 도시 공원 및 녹지관 법률 거기 있죠. 자, 그리고 시험공으로서 개발 제한과하고 시가와 조정 지정 목적, 지정 목적 좀 비교. 이것은 개발 제한과는 무질서 시가 방지입니다. 그러면 틀리고 무질서 확산 방지다 그래야 돼. 도시가 그 주변에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그럴 때 지은 것이 개발장구이다. 개확보.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지정목적 시계. 시가 뭐예요? 도시가 그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시가 방지 하나. 계획적 당진 개발도모. 시가 조정 이렇게 지정해서 시가를 유보시켜서 하는데 시가화 유보기한은 암기. 유보기간은 이 시가와 조정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도시공으로 결정해서 고시해 준대요. 5년 이상에서 20년의 범위. 이 수치 달달다. 이하고. 그래 21년 지정할 수 없어. 4년 지정할 수 없어요. 최소가 5년, 최고가 20년. 이 안에서 선택해서 지정하죠. 이게 시가 유보기간을 정해주는데 이렇게 시가와 유보하고자 시가와 조정을 지정하는데요. 이때 시가와 조정구역은 언제 실효돼서 사라지냐.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이면 이 구역의 지정은 효력이 되어서 실효돼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행위자는 무슨 법에서 정하고 있냐? 국토개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요. 국토개법. 그때 제한된 행위와 관련해서 이런 거 하려면 허가 받으세요라는 허가 대상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 대상 없어요. 허가 대상은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법정된 행위라고 하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된 행위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중에는 여기에다가 그 시가 조정을 안에서 농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농로 만든다. 또 마을 공동회가 만든다. 이런 것들 만들 때에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을 그 신축은 안 되고요. 증축, 기존 면적 합해서 100조부터 이내 또 주택 있는 그 대지에다가 부서 건축물 그걸 설치한다 건축한다 그럴 때는 허가 받아서 할 수 있죠. 신축은 안 되고 주택은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면은 그 자세히 그 263페이지 나와 있죠. 263페이지 시가 적용 안에서의 그 행위자 안의 내용으로서 6번에 나옵니다.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있죠. 자, 그 중에 임목벌채 조림 육림 행위도 허가받아라. 그리고 주택의 증축, 보수건축을 건축 허가받아라. 주택의 증축을 하려면 기존 주택 면적 포함해서 100조부터 이하까지만 그리고 보수건축을 건축할 때는 주택 있는 그 대지에다가 하게 되는데요. 기존 면적 포함해서 33조부터 이하까지만 신축은 안 된다고 그랬지, 주택. 그 다음에 공익, 공공, 공용시설 설치도 허가받으면 된다. 토지 합병과 분할도 허가받도록 하고 있죠. 자, 그리고 5번에 농로제방, 사방시설 설치, 이런 거 허가받으면 된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 밑에 기득권 보도 좀 받으세요. 이 국토개법에 따라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오늘 도시공으로 딱 결정고시한다. 근데 결정고시 당시 이미 그 안에서 허가되마다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어떤 조치 없이 그냥 계속하면 돼요. 허가 신고할 필요 없이. 근데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여기다 딱 오늘 딱 결정고시할 당시에 이미 여기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 이네들은 기득권 보호받아서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특광 특특시장소한테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건에 대해서 신고하고 개수할 수 있다는 거. 시수구역만 그런 기득권 보호에 따른 내용이 있다. 시수구역은 그 구역 결정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러이러한 사업과 공사를 하고 있네요 라고 신고해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허가 받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왕 강원님의 이 시가와 조정교, 시가와 조정교 안에서 조민의 법정된 행위를 하려면 허가 받고 하세요 그랬잖아요. 허가 받고 해라고 했는데 허가 안 받고 했다. 위반이 되겠죠. 위반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바로 원상회복하세요라는 원상회복명을 내리고요. 명을 이행하자면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하고요. 그 비용은 위반자에게 내게 하죠. 그리고 바로 그네들 형사 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벌금합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263페이지에 그 상단 위반시 조치로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읽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좀 오래 출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61페이지 보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오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역에다만 정한다. 비도시에다 정한 거 아니고요. 도시역 안에 그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점적으로 그 지역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신속한 개발 정보를 통해서 조성해 낼 필요가 있겠다. 그럴 때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이면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선이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법에서는요 아예 규정하고 있어요. 야,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다면 거기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그 박스 안에 1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 바 있고 또 나오니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자, 1번 도시군 기본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주변 지역 중심, 생활권 중심지역. 그 다음에 2번에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시설, 문화시설 같은 그런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세계 시장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1km 이내 지역. 정비법에 따른 노후부양촌이 밀집해인 지역 중 그런 주거적, 상업적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번 도시경제 기반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6번 도시첨단 사업단지, 7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 규정. 이런 장소에 따 지정할 수 있는 게 입지규제 최소기다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이런 입지규제 최소를 정할 때는 밑에 손이 있죠. 다른 법률에 따라 이건 입지규제 최소기다라고 의제 처리하겠다 이런 규정을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는 오직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되지 다른 법률을 통해서 특례 적용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가지고 이 입지규제 최소를 딱 도시군으로 결정했던 자가 뭐 국장이다, 시도사다, 시장군수다 그러면 지정했던 자들이 국토교통 국가 예산을, 시도사, 시장군수는 지자 예산을 투입해서 거점 지역으로 육성해서 살려냅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로 지정된 장소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니까 이 안에 편입된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땅 가지고 개발행 개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그네들한테 그 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 시민광장, 이런 문화시설 이런 걸 설치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네들한테 그 비용의 일부 좀 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거. 이때 부담시키게 할 때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바로 부담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손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입지제 최소구역을 정하면 그것다 건축물을 입지시킬 때 세울 때에 적용하는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구역이니까 입지제 최소구역에서는 박스 안에 있는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냐 할 수 있다. 뭐냐?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배치, 부대세 봉쇄소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문화예술진흥배들은 미수역부 설치, 건축부당 공용지 확보 규정,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자, 꼭 봐두시고요. 나머지는 이미 했던 것들이니까 통과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넘어가셔서 자, 264페이지 7절이 나오죠. 도시군객시설의 설치관리,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공동과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도 특히 여러분께서는 어디를 집중 공략해서 들어가야 되냐. 저기 매수 청구가 꼭 시험에 나와요. 그 내용이 어디냐 나오냐면은 매수 청구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276페이지 있죠. 276페이지 그 매수 청구는 아주 중요하니까 중요시해서 정리해가지고 한 문제 맞췄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도시군객 시설 파트에서도 꼭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어서 보시면은 264페이지 자, 이 기반시설이 있었고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객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중 반드시 2개 이상의 특광특특시군을 간호하게 걸치는 시설이라든가 둘 이상의 특광특특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광역시설도 있죠. 그리고 이 기반시설 중 유통공설 하나인 공동구도 있고 그런데요. 이 공동구는 개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문제감. 그래서 잘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도시군객시설 이렇게 여기다 딱 결정해놨다. 여기다 공원 만들자. 광장 만들자. 도로 만들자. 라고 결정 고시해놨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행위 제한을 받게 되죠. 건축물 건축, 공유나 설치, 행위 제한됩니다. 그런 땅에서 바로 이제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하게 될 때의 절차, 사업을 할 때의 절차, 그리고 사업을 하지 않고 10년 동안 방치했을 때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교재 264페이지 도시군객시설 설치관리가 나오는데요. 자, 이 기반시설을 우리네 땅에다 이렇게 설치하고 관리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원칙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 관리하죠. 그렇게 결정하면 도시군객시설 하죠. 이 시설의 설치 관리 보겠는데요. 264페이지 아까 우리가 기반시설 종류 엄청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동그란 2번 나와 있죠. 최소한도 여러분께서는 밑줄 친 것 정도는 눈으로 찍어놔요.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도심 공항터미널, 전세버스 운송 사업용 여객 자동차 터미널, 광장, 부서 광장, 그 다음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그 다음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 도축장. 산업단지 내 설치하는 도축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만. 그 다음에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요. 2번 광역시설 설치관리에서 의인은 이미 했으니까 통과하고 가로 2번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기반설정이니까요. 원칙은 이 도시군계시설을 설치 관리 규정에 따라 하면 돼요. 거기 나와 있죠.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원칙은 도시군계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데 의의가 있어요. 이렇게 인접해 있는 A시, B군, C군이 있다. 근데 광역시설을 이렇게 하나 도로 연결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때 이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어떻게 하냐. 관계 시장, 군수, 군수인들 만나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협의를 구성해서 이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어요. 임의적이에요. 근데 만약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여기에 같은 도다. 이게 뭐 도다. 그러면 도의사가 이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알아둘 것은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 그럼 틀려.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적이다. 이 정도를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 광역시설 중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것을 사업종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그걸 설치 관리할 수 있다는 것. 그 내용을 눈으로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 공동구는 함재감이니까 공동구가 265페이지 3번에 공동구 해가지고요. 266페이지 하단까지 쫙 연결되고 있죠. 이 공동구에서 알아둘 거. 첫째, 공동구를 설치한다. 그때 설치를 꼭 해야 된다? 라는 의무 대상이 있어요. 이걸 꼭 아셔야 돼. 그래, 어떠한 사업장에 사업을 하는 시행에는 공동구를 꼭 땅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설치해야 되냐? 그 신규로 사업을 해서 뭐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면적이요. 200만 종토를 초과한다. 이 수치 암기해야 돼요. 200만 종토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서 뭐 그게가 도시발굴이다, 정부기다, 경제자유기다, 그리고 택지발굴이다, 공공주택사업주기다, 그리고 도청정 신도시다. 이런 장소라면 공동을 설치할 의무가 부과돼 버립니다. 그래 여러분은 3번에 가로 1번 꼭 읽어두시고요. 그리고 가로 2번. 이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을 표시하죠. 그리고 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가 이렇게 땅속에 설치됐다 도로 밑에 그러면 공동구에 집어넣어야 할 시설은 여기다 다 수용을 해야 되죠. 근데 두 가지는요. 이 가스가 차는 가스가 나고 부패가스가 차는 하수도가 있죠. 이것은 폭발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공동구 협의에 힘을 거쳐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별표 아주 잘 나오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공동구를 관리하는 관리자 특광특특장소는 몇 년마다 공동구 안전유지관리를 수립해서 시행하는가? 5년마다 아주 중요한 수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7페이지 그 내용은 쉬었다 하도록 하죠.